A게임 TV입니다. 뮤 안 해보신 분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뮤 모나크 2가 나와가지고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흑기사, 흑마법사, 아유 멋지네요. 요정, 아이고 윙크까지 하네. 네, 그리고 마검사. 아 그쵸, 이게 뭐 사실 요정 하고 싶은데 아 뮤하면 마검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윙크까지 하는데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바로 요정 들어가겠습니다. 오, 야 이거 뭐야? 진짜 뮤 처음 했던 뮤 느낌 납니다. 네, 오성수리. 우와 물렸봐. 우와, 이거 2024년 8월 30일. 우와, 네. 우와 디자인, 야 추억 진짜 돋네요. 아니 제가 뮤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면서 한번 영상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했는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 이거 뮤네요 그냥. 우와 수풀 괴물. 우와 생긴 거 봐. 어 10제 젠 10 10젠이 아니라 젠 10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 즉시 분배 스탯을 즉시 분배할 수 있습니다. 추천 스탯 하면 어떻게 되지? 아 추천 스탯 하면은 민첩 힘 이렇게 다 올라가겠네요. 일단 모를 땐 추천 스탯입니다. 네 추천 스탯 했고요. 또 뭐 지금 레벨이 20이네요 벌써. 네 뮤 같지가 않습니다. 뮤는 이렇게까지 예 이렇게까지 빠르게 랩업이 안 되는데 랩업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자 판매 1회 진행. 어 뭐야 이동. 아 여기서 판매라고 자동 판매. 아 자동 판매도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판매라고. 아 뭐 제한 조건들이 있나 보네. 다발 습득, 다발 스킬석 구매. 뭐 이렇게 구매하면 되나? 아, 네, 아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지금 딜레이가 걸리고 있나 봅니다. 데비아스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로렌시아에서 데비아스로 이동. 와 기억난다. 맵 진짜 그대로 진짜 썼네요. 하나도 퀄리티 업 안 하고 그대로 썼네. 자 웜처치. 자 웜처치 하겠습니다. 야 진짜 뮤 같다. 근데 뮤가 지금 제가 눈이 높아져서 그런지 뮤가 진짜 이렇게 깍두기처럼 깍진 캐릭터였던가요? 아, 그럼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네. 야 웜 처치하자. 네 웜 처치하고 있고요. 야 좋습니다. 와 뭐 아이템이 막 미친듯이 떨어지네. 모두 개성. 아 개성할 수 있구나. 개성 네 아 좋습니다. 개성할 수 있는 거 좋은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즉시 장착 다 즉시. 아 추천 스탯 네 스탯 적용. 40레벨입니다 40레벨. 무려 5분 만에 40레벨. 네 즉시 분배. 뭐 이렇게 다 한 거 아닌가? 아 추천 스탯 네 적용. 야 가죽 바지 막 그쵸 초보전에서는 좀 아이템이 옛날에도 많이 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인벤토리 뭐 가득 찼네요 지금. 여기서 아 잠깐만 여기서 판매하려면은 어떻게 되나? 어 그냥 또 판매되는구나. 어 안 가도 되네. 네, 사과도 주워 먹고요. 이 눈알이 뭐였지? 이 눈알이 이게 뭐 하는 거지? 랜덤 이동 인장. 아 랜덤하게 이동하는 거 지역을. 네 좋습니다. 요정도 달고 날개도 달고 뭐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할 게 많습니다. 퀘스트 따라 하면은 금방금방인 것 같습니다. 던전 1층으로 벌써 던전 가라고? 알았어 던전. 예 던전은 바로 던전 1층으로 가겠습니다. 야 지금 레벨이 43레벨이고요 완료했습니다. 자 아우 섀도우 팬텀. 와 예 보석 획득했고요. 자 보상 수령했고 임무 장비 강화 다 했고요. 다음 어 60 달성. 네 가자 사냥 가자. 와 네 유충 있네요 유충. 와 진짜 하 어 벌써 악령 쓴다고 누가? 와 빠르다. 어 이거 있나 법사할 걸 그랬나? 아, 뼈가 부르도 많네. 아 이 사냥 안 되나? 아 여기서 사냥이라고? 네
이거 남들하고 같이 해도 되나? 네, 일단 사냥하겠습니다. 뭐 니 거 내 거 어디 있습니까? 일단 사냥하겠습니다. 네, 친구 추가가 있나? 친구 블랙리스트, 친구 추가. 야, 112레벨. 네, 동의. 네, 동의. 네, 친구 했습니다. 친구. 제가 지금 레벨이 몇이죠? 공격 110, 방어 69. 지금 제 레벨이, 아, 46레벨이네요. 네, 46레벨.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즉시장자. 아, 실크 세트를 모두 획득할 수 있네요. 좋습니다. 여기서 실크 세트 모두, 축복의 보석. 150레벨이 되면은, 이제, 이게 오프라인이 되더라도 경험치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 황동부츠 뼈부츠 뭐 맞네? 50레벨 몬스터 잡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동해야 되나? 아, 경험치 추가가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은 30% 상승하고 멤버 영지가 경험치 상승이 80레벨 오픈인데 20% 됐고 빠른 죽기도 있고요. 실버 6특권 활성화 시 빠른 죽기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픽 느낌 자체는 예, 뮤 같습니다. 뮤 같은데 레벨업 속도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요즘 스타일로 해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네. 랩업이 돼가지고 사실 뭐 지루하지 않게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기간 한정 첫 충전 1200원 하면은 와 이 뭐 어마어마한 걸 주네. 1200원이면 이거 준다고? 와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거? 1200원에 이걸 주네. 와 혹한다. 아 인벤이 가득 찼네요. 뭐 이렇게 많이 주셨니? 자 판매하고요. 네. 와, 다 팔아도 156원 밖에 안 주네. 야, 이거 뭐, 멋집니다. 네, 퀘스트 완료했고요. 60레벨 보상 수령하고, 로스트 타워로 이동해라고 벌써? 와, 아니, 벌써 이동해도 되나? 아니, 80레벨인데? 그래도 되나? 네, 일단 보상 수령하고, 80레벨 여기서 해라고 하네요. 60레벨 몬스터 찾아가지고, 네. 아, 얘가 헬하운드. 와 헬라운드가 여기 있네. 여기는 황동 바람 장갑 이런 거 나오네. 여기서 바람 세트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왜 다들 여기서 사냥 안 하고 거기서 사냥하고 있었을까요? 저보다 센 것 같았는데. 네 일단 여기서 한번 또 레벨업 올려보겠습니다. 법살 걸 그랬나 봅니다. 대부분 다 보니까 지금 법사로 플레이하고 있는데 괜히 군수했나? 아 전체 공격하는 건 법사만 한 게 없는데 그쵸? 아니 뭐 그래도 뭐 금방 또 키울 수 있으니까요. 61레벨 네 뭐 하다가 안된다 싶으면 바로 법사로 바꿔서 법사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뮤 모나크2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요 형님들 추억 돋죠? 저도 야 옛날에 했던 뮤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게 준비했고요. 조금 더 플레이 해보고 2편 3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신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